이가람 MBN 골드 매니저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사실 저희가 주식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서 일일비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시장 어떻게 좀 바라보셨어요? 사실 뭐 시장이 오늘 배당락 이후에는 좀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보통 배당락 이후에는 좀 종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올 걸로 기대감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오늘 생각과 다르게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으로 이어졌는데, 사실 배당락을 빼게 되면은 오늘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치켜내고 있지만은 배당락을 제외하고 보게 되면 코스피는 그래봐야 한 1% 정도 마이너스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밀렸기 때문에 좀 우려감도 생기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개인들 매수뿐만 아니고 이제 기관들에서의 매도가 조금 더 나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측면이 더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오늘로 봤을 때, 수급상 봤을 때 오늘은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시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외국 개인만 봤을 때 양시장이 1조 5천억 정도 지금 순매수가 들어와줬고요. 근데 지금 기관들이 그래봐야 지금 1조 1천억 원대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기관, 특히 금융투자 중심에서 매수세를 보게 되면 지금 굉장히 많이 사왔단 말이죠. 지금 12월 21일 날부터 했을 때 금융투자가 사들어왔던 금액대가 거의 2조 원대가 넘는 금액이었는데 오늘 그래봐야 7천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나와야 될 매도가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럼 결국 이 물량에 대한 소화가 필요한 건데 지금 당장은 또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매도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는 얘기는 지수가 또 바로 급반등하기엔 조금 제한적일 것 같고요. 그냥 또 하나가 이제 옵션상 봤을 때도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오늘 선물지수 약간 저가를 깼는데 분모상 봤을 때도 옵션에서는 뭐 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금 요 봤을 때 요건데요. 아침부터 했을 때 푸드옵션들이 약간 우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외국인들이 푸드옵션 쪽으로 몰고 가다 보니까 지수가 조금 더 많이 밀려 내려갔던 모습이 있던 거였었고요. 결국 지금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매크로도 그렇고 EPS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영업들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 자체가 많이 하향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글로벌 자산 이제 투자자들 쪽에서 지금 웬만한 대기업들한테 약간 컨센서스를 더 추가적인 하향이 더 나타나줘야 좀 바닥을 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의 코스피 지수는 일단은 외국인들이 밴드 하단이 2260에 있거든요. 그럼 이게 조금 내일 한 번 더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내일 정도 좀 바닥을 잡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내일이 이제 연 마감인 건데, 그럼 연 마감은 조금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다음 주에는 조금 반등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옵션 만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9거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 만기 때문에라도 외국인들이 밀어냈다가 한번 올려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요.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오늘 조금 밀렸고 아직은 외국인이 보수적이고 기관들 매도가 더 나와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더 급락으로 크게 빠진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 내려가더라도 또 급반등 줄 수 있는 결국 박스권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2260부터 해서 2360 정도 요 정도까지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요 정도 외국인 포지션들 늘 확인하시면서 일단은 지금 뭐 반도체나 2차전지 쪽을 어떻게 해볼까를 보시기보다는 결국 중국 쪽으로 많이 쏠려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니까 좀 중국 소비자 관련된 거 지금 수요 부진과 조금 거래감이 있는 종목과 섹터 쪽으로 보신다면은 이번 시장도 그나마 좀 잘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는 일일비 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이 하락하면서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눈에 띄는 이슈들이 있었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주제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내년 전기료 인상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요금 인상폭이 상당할 것이라는 발언인데요. 관련주들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네, 테슬라 상하이 공장의 생산 중단이 연장됐습니다. 이례적이라고 하죠. 최근 너무나 부진한 2차 전지주에 대한 전망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은 정부가 원전에 3조 5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이슈에 움직였던 원전주를 이슈로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죠.
전기요금의 인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전기요금이 인상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이 한전이 2만 원을 넘길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2만 원 가볍게 넘고 이제는 전고점인 2만 5천 원 돌파해줄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한국전력은 오늘 증권사 코멘트도 보니까 네. 이게 한 15원 정도를 올릴 걸로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한 2만 4천 원 정도를 약간 밴드 상단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가격대가 2만 2,450원이 있으니까 그 증권사 코멘트 따르면은 아마 밴드 상단이 2만 4천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내년도에는 뭐 더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합니다. 전기료가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한국전력이 지금 좀 적자 폭이 좀 축소가 되는 게 명확하게 보여진다면은 한국전력은 뭐 추가적인 강세도 내년도에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라도 이번 발표 이후에 올라갔다가 발표하고 나서 내려온다면은 아마 실적 발표하고 나서 내년도에 한번 추가적인 강세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쪽 약간 방어적인 형태가 1분기나 2분기 때 나타날 수가 있는 거니까 한국전력은 물론 종목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재미가 없긴 하거든요. 하지만은 그래도 좀 변외 종목으로 뭔가 보신다면 이번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관심을 가져가기보다는 이제 아마 빠르면은 이번 주에 발표가 나올 거고 아니면 아마 1월 달 중에 발표가 나올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 발표하고 나서 그 이후 약간 종목이 밀린다면 좀 밀렸을 때 한 번씩 관심 가져보시면 방어주로서 포트에서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한전이 최근 많이 올라서 진정한 가치 투자자가 저점을 잡고 웃고 있을 종목이다라는 분석도 해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정부 정책을 거스르는 종목은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번에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서 한전 말고도 수혜를 받아갈 기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사실은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을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한국가스공사는 1분기 이후에 이제 가스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정도도 더 추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렇게 되면 보통 한국전력이 올라가게 되면 또 같이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한국 KPS, 한전 KPS도 같이 움직였던 경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전 KPS나 아니면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정도가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또 한국전력 가격을 또 올리면서 하고 있는 멘트가 원자력을 더 사용량을 늘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엮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전기료만 본다면 한국전력을 보는 게 제일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 종목을 찾기보다는 그냥 한국전력을 보는 게 제일 맞다라고 보고 있고 1분기 때부터 이제 한국가스공사도 가격을 올릴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가스 관련돼서 뭐 한국가스공사나 아니면은 뭐 경동도시가스 이런 가스 관련 종목들도 내년 1분기 때 이후로 가격이 올린다라고 하니까 그 이슈에 따라서 이런 종목들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료 인상 이슈 외에도 가스요금 인상 이슈를 짚어보면서 또 앞으로의 종목들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를 짚어봤고요. 두 번째로는 2차전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테슬라의 주가가 바닥을 모르고 끝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생산 중단 연장된다라는 소식에 테슬라가 두 자릿수 하락까지 나왔죠. 그렇죠. 생산 중단이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던데 전기차 수요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일까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준비해온 자료가 있는데 네. 그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보게 되면 지금 이 화면 말고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 중에 하나가 네. 중국 내에서의 테슬라 점유율 화면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게 또 보게 되면 데이터상 봤을 때 지금 중국 내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좀 내려가고 있다는 통계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3위권에 있었는데 지금 10월 달 거 자료긴 하지만 10월 달로 봤을 때는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에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약간 테슬라 점유율에 따라서 결국 지금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네. 지금 할인 가격도 할인 행사 많이 하고 있고 뭔가 좀 많이 늘려보려고 하고 있는 상태에 있지만 아직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또 화면에다가 제 컴퓨터에 화면 좀 띄워놨는데요. 이거 이제 오늘 올라왔던 외신 쪽 뉴스입니다. 지금 이게 중국 쪽에서 전기차 관련돼서 구매력이 조금 내려갈 거라는 전망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1분기, 그러니까 내년도 1분기가 중국에서 한 60만 대 정도 전기차 판매량이
줄 것 같다. 이런 전망치가 나타나주고 있어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테슬라에서도 상하이 공장이 사실 굉장히 큰 공장인데 그거를 원래 1월 달에 충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좀 줄이긴 합니다. 근데 예상보다 더 많이 감소를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수요 부진 우려가 좀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거 말고도 국내적으로만 봤을 때도 금리가 원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뭐 신차도 그렇고 리스도 그렇고 중고차도 그렇고 지금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좋지 않다라고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따라서 오늘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약세를 보여줬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완성차제 판매량인 거고요. 이거 말고 이제 새롭게 뭐 GM이나 아니면 포드나 다른 쪽을 보게 되면 전기차로의 전환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거든요. 그럼 완성차가 팔리는 거 말고 이제 전기차가 대수가 더 늘어나게 되고 전기차의 전환이 빨라지게 되면 예상보다 실적은 덜 깰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까지는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 지금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테슬라가 지금 원체범에 빠지고 있다 보니까 버블이 꼈던 종목이 빠지고 있는 과정이라서 2차 전지가 같이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실제 4분기도 생각해보니까 진짜로 열고 보니까 4분기가 정말 안 좋구나, 생각보다 안 좋았다가 되게 되면 이제는 1분기에 대한 우려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1분기 실적 확인까지 하고 나서 이제 좀 턴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2차 전지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빼고 나면은 뭐 투자할만한 업종분들 딱히 없거든요. 예. 뭐 진짜 큰돈 들여가지고 크게 베팅할만한 종목들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반도체가 먼저 턴하던 2차 전지가 먼저 턴을 하던 두 개 중에 하나가 턴에 어쨌든 먼저 할 텐데 그 시점이 땡겨지느냐 밀려지느냐의 차이인 거지 뭐 성장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오히려 없는 분들이나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 놓고 보시게 되면 분명히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수요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2차 전지주의 좀 비우호적인 환경이지만 그래도 성장성이 보장이 되어 있고 또 이분의 4분기 실적이 확인돼야 또 그때 주가는 움직인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2차 전지에 대한 전략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이 최근에 이렇게 부진할수록 그에 맞는 포트가 구성되어야 시장 대비 방어를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매니저님이 갖고 오신 종목을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 공략주 어떤 건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휴메딕스라는 종목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이게 원래는 휴원스 글로벌, 휴원스 그룹주였는데 지금 이게 좀 개별 기업으로 지금 나온 걸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HA 원료 생산하면서 완제품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HA라는 거는 이제 그 히알루론산이라고 해가지고 피부과 쪽에서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그 피부과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 밤마다 히알루론산이 포함된 앰플을 바르고 잔다라고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좀 효능이 좋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요거를 좀 원료를 생산하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필러 쪽이 굉장히 강세에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기업이 필러 쪽에서의 매출 인식이 26%인데 매출 자체가 지금 구성비 봤을 때는 가장 높은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성장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올해도 지금 실적 전망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내년도와 내후년도까지도 고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분기가 원래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낮게 있었는데, 4분기 추정치가 올라간 걸 봤을 때 브라질 쪽에서의 수출액이 굉장히 좋게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가 실제로 올라간 것만큼 실적이 나온 게 확인된다면 내년도가 더 성장성이 기대가 되긴 종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기에서 리오프닝 안에서 종목을 좀 보게 되면 지금 휴메딕스 말고도 다른 종목들, 필러 관련 종목들이 좀 최근에 많이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뭐 휴재도 그렇고 다른 종목도 올라와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좀 작은 종목입니다만은 이 종목도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 상태로 봤을 때 리오프닝 종목, 거기다가 수출 모멘텀이 있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조금 올라왔지만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실제로 실적이 확인된다면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더 붙을 수 있는 종목이라서 지금 좀 올라와 있지만은 그것도 뭐 아직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매수 가격은 오늘 종가보다 조금 낮은 자리 한 26,900원대, 그 다음에 목표가는 조금 짧은 구간으로 설정해가지고 28,000
2만 8,000원을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4,0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 휴메딕스 소개해드렸습니다. 목표가 28,800원 그리고 손절가 24,000원으로 이야기해드렸습니다.